좋아요, 구독. 자, 내일 공개 방송 오시는 분들한테만 일단은 제가 해드릴 겁니다. 이걸 하게 된 계기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항상 공부하세요, 복기하세요, 차트 보셔야 됩니다, 손절 잘 거셔야 됩니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지금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은, 해외 선물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 뭔가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는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누구와 함께, 어떤 식으로 출발을 해야 될지 그 출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성견 선생의 해외 선물의 정답 사전이라는 걸 일단은 좀 만들었는데, 이것조차도 내일 공개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PDF 파일로 올려드릴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네, 해선의 정답 사전. 네. 너무 먼저. 자, 이게 뭐냐면요. 네. 첫 번째로, 자, 매주 일요일 제가 모든 중요 지표를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예를 들면 화요일날 이게 있고 수요일날 이게 있고 목요일날 이게 있고 금요일날 이게 있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요. 개별적으로 어떤 지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제가 다 분석을 해서 코멘트를 달아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표가 뭐가 중요한가요? 라고 반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지표가 안 중요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 시간에서 지표를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 드렸죠. 자, 예를 들면 수요일 날 제가 첫 번째 한 겁니다. 오늘 수요일에 22시 45분부터 23시까지 세 개의 지표가 몰려 있었고, 세 개의 지표가 몰려 있는 이 시간, 22시 30분부터 23시까지 30분 동안 세 개의 지표가 몰려 있었고, 이 세 개의 지표가 굉장히 시장을 많이 흔들 거다. 그러면 이 지표들이 다 발표가 난 이후에 23시 이후에는 그러면 안 흔들고 추세가 나오느냐? 모른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표가 이때 있다, 그리고 대응 전략은 이렇게 된다라고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머릿속에 이게 있는 사람과 머릿속에 없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수익을 얻을까요? 아니요. 수익을 못 얻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거 굉장히 많이 흔든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내지 두 번 진입해서 손절이 났다고 쳐요. 손절이 마이너스 50만 원 정도 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스탑을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1손실 마이너스 50만 원으로 그냥 스탑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자,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난 그냥 무조건 매매만 합니다. 예, 그냥 자리 찍어가지고 10번이건 20번이건 그냥 들어가 버려요. 자, 그러면 이런 게 머릿속에, 이런 지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10번, 20번, 30번 그냥 붙어버립니다. 이거 수익 날까요, 이거? 안 납니다. 근데 수익이 안 나도 괜찮아요. 여기도 수익 안 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마이너스 50만 원인데 없는 사람은요 마이너스 500만 원이에요.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스탑이 되죠. 스탑으로 똑같네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뭡니까? 리스크 관리 된 상태에서 스탑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로스컷. 로스컷이 나서 그냥 강제적으로 스탑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셔야 되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모르셔도 돼요.
단 여러분들이 정말 해외 선물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언제 어떤 지표가 있고 이 지표는 어느 정도 흔드는지,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붙어야 되는 지표인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한두 번 정도 손절이 나가면 스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제가 한 주의 지표를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매크로 시장 분석,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금리 인상 사이클,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경기 침체가 언제 오느냐? 그 마켓워치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기사입니다. 제가 이거 2022년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3개월 있다 기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언제 오느냐? 제가 말씀드린 게 2025년 1분기에 오피셜로 발표를 한다는 요 내용까지,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드린 겁니다. 이 내용까지 기본적 분석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린다라는 거고, 이거는 제가 마냥 계속 제공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7월 말, 그러니까 내일 일단은 들어오시면 설명 들으시면 되고요. 7월 말부터 일단은 일주일간 제가 배포를 할 테니까 이거 한번 느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아직 해선의 정답 사전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지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술적 분석도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 분석이 있으니까 기술적 분석도 있어야 되겠죠. 자, 뭡니까? 지난주 차트 복기를 이런 식으로 제가 해드립니다. 자, 다 제가 적은 겁니다. 실제로 차트 복기를 제가 해드린 걸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충분하시지 않나요? 내일 일단 와서 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도 차트 복기 제가 다 해드린 겁니다. 지표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느 타점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까지 제가 전부 다 차트 복기 해드린 내용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계신 곳에 제가 차트 복기 해드린 내용입니다, 이게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수렴 구간에서 꽈배기 존이니까 진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뭡니까? 수렴 후에 발산을 일단 하게 됐는데 발산의 타겟점, 타점 여기에서 찍어가지고 수익을 이만큼 낼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뭡니까? 횡보, 박스장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까지 제가 실제로, 여기 방 보이시죠? 실제로 여기에서 정확한 타점으로 골드 백틱 익절 청산한 내용까지 제가 일단은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공만 하는 단방향이에요. 차트 복기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 가지고 공부하세요라고 한 단방향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어떤 마스터님들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복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공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학원 막 다닌다고 과외한다고 성적 절대 들지 않아요.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 뭘 해야 됩니까? 자습을. 그렇죠. 빙고. 자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자습해요? 매일매일 자기가 행한 거래 내역을 스스로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귀찮으시죠? 하기 싫으시죠? 여러분들이 귀찮고 하기 싫은 걸 하셔야 실력이 느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왜 나는 실력이 늘지 않을까요? 귀찮은 거, 하기 싫은 걸 안 하셔서 그래요. 내가 귀찮고 싫어하는 걸 하셔야 성적이 느는 겁니다. 내 레벨업이 되는 거거든요. 자, 거래 내역 올리십니다. 자, 그리고 거래 내역 올리시고 플러스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에서 왜 진입을 했는지를 적으시는 거예요. 스스로 적으시는 겁니다. 제가 적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진입을 했는지, 내가 왜 여기서 진입을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왜 컷이 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아, 내가 혼매를 했는데 주요 시간 아닌 곳에 진입을 해서, 자, 주요 시간 중요하죠? 키포인트,
주요 시간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주요 시간 아닌 곳에 진입해서 익절이 났어요. 플러스가 났어요. 그럼 이거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완전 못한 겁니다. 왜요? 원칙을 깼잖아요. 주요 시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원칙을 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리스크가 큰 매매를 했다. 적으시는 거예요, 일기처럼. 자, 두 번째. 주요 시간 아닌 곳에 진입을 해서 손절 났다. 그럼 뭡니까? 나는 어떻게 고쳐야 돼요? 주요 시간에만 매매하는 습관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주요 지표 시간을 간과하고 진입해서 큰 손절이 났다. 그럼 뭐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손절 나고 우리가 손실 났다고 해서 그냥 여러분들 계실 겁니까? 아니죠. 바꿔야 돼요. 뭘 바꾸시면 돼요? 반대로만 하시면 돼요. 지표 매매 시작 전에 주요 지표를 외우고 진입하자. 제가 아까 첫 번째 주요 지표 언제 어떤 지표가 있는지 어떻게 움직일 건지 예상해드리나 말씀드렸죠? 네 번째. 그러면 이런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 이런 것들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내가 매매 횟수를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뭐랑 연결돼요? 뇌동매매.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뇌동매매입니다. 뇌동매매. 뇌동매매에 대한 리스크를 확 줄여줍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고 내가 정말 어려워하는 것을 했을 때 뭡니까? 내가 레벨업이 되죠? 어떤 레벨업이 돼요? 뭐 타점이 좋아지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홀딩을 잘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반성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뇌동매매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부분.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뭐를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복귀하세요. 차트에 점 찍어보세요. 내가 왜 여기서 들어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생업 때문에 그걸 많이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들었어요. 이 폼 전부 다 제가 제공해 드린다고요. 일주일간. 일주일간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기에다 그냥 적어보세요. 계속적으로. 그럼 여러분들 정말로 레벨업이 되실 거라고 제가 굳게 정말 장담을 해 드릴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가이드라인과 폼은 제가 일단은 제공을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고 여기에 관해서는 내일 방송 때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균 선생의 해선의 정답 사전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